안녕하셔. 나는 황금돼지 금동이셔. 지금부터 동고지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잊혀져가는 제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보여주겠쇼. 자, 그럼 전설의 비와 지금 시작하겠쇼. 닦아드려요, 구두. 사장님, 구두 닦을 때 됐네. 야, 이거나 좀 닦아봐라. 뭐 이거 명품이지, 이거. 형,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 여자 만나러 갔지, 그치? 야, 그 여자는 말이다. 남자 향기. 스멜을 좋아한단 말이지. 남자의 향기. 옛날, 아니지, 요즘 어느 날. 구두 닦기를 하는 착한 동생과 탐욕스러운 형이 있어, 형. 아이고, 날씨 좋네. 정아, 네?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돈 좀 꺼줘, 돈. 돈이요? 응. 그때 할머니 맞아요? 왜?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돈 좀 꺼줘.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정아. 제 점심값인데? 아이고, 내가 준 건 없고. 팔지, 괜찮아요. 팔지 않는 귀한 꿀이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할머니!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착하디 착한 동생은 우연히 할머니를 돕고 그 보답으로 꿀 한 통을 선물 받게 되는데요. 꿀이 꿀맛이네. 꿀꿀꿀꿀꿀. 뭐야? 왜 그래요? 안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설마 지금 급하신 거 아니죠? 말 걸지 마요. 말. 뭐야? 설마 이 밀폐된 공간에서 거시는 거 맞죠? 안돼. 태어나서 이런 냄새 처음 맡아봐요. 대박, 아저씨한테 나는 향기예요? 나 태어나서 이렇게 향기 좋은 사람 처음 봐요. 나랑 사귀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스러워 죽겠다니까. 자기야, 나를 위해 한 번만 더 껴주라. 응? 그럴까? 형!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과연 이 형제의 운명은 다음 편을 기대하셔.